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8월 25일입니다.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을 예고해 드렸지만은 이 조국 백서에 대해서 조국 흑서가 나왔습니다. 이 조국 흑서가 오늘 나옵니다. 저도 오늘 그 책을 살 예정입니다. 이 저자들이 주로 누구냐? 진중권 교수를 비롯해서 권경애 변호사. 권경애 변호사는 민변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세월호 때 막강한 활동을 했던 그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서민, 소위 문정권과 같이 이 문정권을 떠받쳤던 이 진보 인사들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알겠지만 참여연대 김경률 상임집행위원장 했던 분. 이런 분 다섯 분이 함께 공동저자로 해서 조국 흑서라는 걸 지었습니다. 조국 백서 나오니까 흥! 하고 조국 흑서를 딱 냈습니다. 조국 흑서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조국이 무죄를 받게 되고 대선에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제하의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거기에 주 요지가 문펜들, 소위 문빠들. 문빠들은 태극기보다 더 시끄럽고 뻔뻔스럽다고 얘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태극기부대보다 뭘 시끄러웠습니까? 뭘 뻔뻔했습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문펜들이 더 그렇다 이거죠. 우린 팩트와 논리로 문정부와 싸움을 시작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진보 인사들 다섯 명이, 이제 우리는 팩트와 사실과 논리로 문정부하고 싸움을 시작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그겁니다. 얘기입니다. 책의 제목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는 다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얘기한 말입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가 부제입니다. 자, 미리 본 조국 흑서라고 해서 이 조선일보에서 이 유석재 기자와 곽아남 기자, 최민기 기자가 공동 취재해서 썼습니다. 여기 책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에 그 앞에 우리는 이제 이 책을 시작으로 현 정부와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딱 선언했습니다. 물론 이 싸움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가운데 생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 있습니다. 저들이 선전과 선동 날조로 싸움을 거는 반면 우리는 오직 팩트와 논리로만 승부하니까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서문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진중권 교수, 또 김경률 회계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했던 분입니다. 상임 집행위원장 했던 분이고, 서민 교수, 기생충학 전공 교수입니다. 이분도 참여하고, 또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천년의 상상, 이걸 출간을 했습니다. 김어준, 김남국 등그 친여 성향 인사들이 만든 조국백서,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른바 조국흑서가 되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는 책 제목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중에 그 구절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조국흑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필자들, 진중권, 김경률, 서민, 김강양구 기자, 권경애 변호사, 이 사람들이 필진입니다. 평소에 그 친여 지식인들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맹목성을 비판해온 바로 이 진보 논객 다섯 명이 필진으로 참여했습니다. 진중권 교수를 비롯해서 조국 전 장관 비리 의혹에 대한 참여연대의 침묵에 분노해서 단체를 탈퇴한 김경률 회계사, 또 민변에 실망해서 정권 비판에 나선 권경애 변호사, 서민 당국대 의과대학 그 기생충학 교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사태를 보도했던 강양구 TBS 과학 전문 기자. 이런 분들이 이 전부 진보 농객들입니다. 진보 성향들인데 이분들이 주요 의혹 이슈 이런 걸 갖다 삼아가지고 대담하는 형식으로 했고, 미디어의 몰락이라든가 팬덤 정치라든가 진실을 벗어나는 일이라든가 사모펀드라든가 586 정치 엘리트들이라든가 무너진 공정성 신화 등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말이죠. 저자들은 서문에서 자신들을 갖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외계인들하고 싸우는 TV 만화 영화 독수리 오형제다. 우리는 우리 다섯 명은 입법 행정을 장악하고 사법권마저 가지려는 초강력 정권과 싸워야 하는 데다가 지구인을 가장한 수많은 문펜,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들의 음해와도 싸워야 한다. 아울러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조국 사태를 비롯한 현 정권의 치부를 알게 되길 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리를 깨우친 우리의 숫자가 더 많아진다면 우리가 바라던 정의로운 세상을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정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싸움을, 전쟁을 선전포고한 셈입니다. 전체 7개 장으로 구성된 337쪽 분량의 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 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참, 민주주의의 끝장난 그게 부제를 달고 있다니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필자들은 오늘날 언론이 처한 현실을 사실보다 편향된 신념이 뉴스를 지배하고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포스트 트루스 시대, 소위 진리 뒤편의 시대로 규정하고 한국 사회도 가짜 뉴스가 판치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미디어가 몰락하고 지식인의 죽음이 닥치고 있다. 이런 참 비극적인 현실을 꿰뚫고 있습니다. MBC, KBS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 편을 드는 수호 방송이 되었다. MBC 변신은 놀라울 정도다. 이러면서 MBC에서 북한 미사일 소식 같은 게 항상 톱 뉴스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PD 수첩에서 조국 전 장관 딸 표창장을 옹호하고, 스트레이트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이야기를 무려 3회에 걸쳐 다루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KBS 저널리즘 토크쇼에 대해서는 언론 왜곡 사례를 비판한 게 아니라 다르게 볼수 있는 사안을 자기들이 믿고 싶은 진실로 선동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장자연 사건 증인이었던 윤지호 씨를 인터뷰한 MBC 왕종명 앵커가 모호한 증언으로 일관하는 윤 씨에게 이 자리에서 말해달라, 우리가 보호해주겠다 한 것을 두고도 저널리즘 토크쇼에 나온 패널들은 입을 모아 왕종명 앵커를 욕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를 잡으러 온 것이니 윤지호는 무조건 옳다. 이런 진영 논리 결과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윤지호 씨가 사기꾼임에 드러났는데도 저널리즘 토크쇼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윤지호 같은 허술한 사기꾼에게 넘어간 언론에 대해서 성찰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정치 플랫폼, 팬덤 정치, 소위 말해서 이 파벌 정치, 이런 문파, 이런 팬덤 정치. 지금 정치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팬덤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진중권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펜의 구성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노사모에 잔류했던 사람들하고, 맘카페 일부 회원들하고, 물질적 이해관계에 걸려있는 사람들 세 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1의 경우는 우리가 뽑아놓고 지켜주지 않아서 노무현 대통령이 저렇게 됐다는 입장. 두 번째 경우는 생일 광고, 굿즈 판매 등 예전에 H.O.T.나 잭스키스 팬클럽에서 활동하던 방식으로 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민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 팬들은 문재인은 절대선이고 자신은 그런 문재인을 지지하니까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문 대통령 잘못을 들춰내면 그건 곧 자신에게 대한 공격처럼 느껴지는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팬덤이 조국 팬덤으로 넘어온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기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중권 씨는 카드를 깠는데 흠집이 나 있는 걸 보면 일단 손절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안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매우 공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택한 건 바로 허위, 날조를 통해서 조국이 죄를 안 지은 다른 세계로 가는 길을 창조해 준 거였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금융시장 뒤흔든 사모펀드 씬들은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도박.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진중권 씨는 사모펀드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불법은 없습니다. 공직윤리의 문제를 위법과 합법의 프레임으로 전환시키고 했습니다. 겉으로 진보적인 법학자가 속으로는 자신의 전문적 법학 지식으로 법을 피해가며 윤리적으로 의심스러운 짓을 해왔다는 게 씁쓸하다고 진중권 교수는 공격하고 있습니다. 위선은 싫다. 586 정치 엘리트. 이 진중권 씨는 586 정치 엘리트들이 통일이냐 해방이냐 하는 이념은 정치권에 들어가면서 대다 버리고 사라진 이념 대신에 자신들이 이익 챙기기에 아주 올인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혁명적 의리론으로 뭉쳐가지고 서로 이익을 챙겨주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들은 강남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라면서 물질적 기반은 과거 보수와 다르지 않고 그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들은 같은 방법을 썼기 때문에 조국의 반칙이 그들에게는 반칙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매섭게 날려치고 있습니다. 서민 교수는 현 집권층이 사법부 장악까지 노림 간다. 이대로 간다면 조국 전 장관도 무죄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 경우 조국이 대선에 나갈 수도 있는 참 무서운 상황도 전망을 했습니다. 진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재판은 오래 간다. 최종심까지 가려면 다음 대선을 넘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만 주요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되면 뭐좀 해보겠다고 나서는 상황은 충분히 예상할 수는 있겠지라고 말했습니다. 7장은 무너진 정의와 공정을 위해서입니다.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입법, 사법, 행정 모두에서 더막 나갈 것이라면서 공수처로 수사방해부터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터넷 공강은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장악한 완전한 홍위병 세상으로, 인터넷 공강이 홍위병 세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강양구 기자는 구적폐 세력은 공익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었는데, 구적폐 세력은 양심의 가책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적폐 세력은 자기들이 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내로남불도 그 대목에는 나오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에서 벗어나지 못했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이 트라우마를 갖다 극복하지 못했다고 단정하면서 트라우마를 동력 삼아 움직이는 정치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여튼 조국 흑서가 그나마 나와서 앞으로 이 정권에 대한 실체를 갖다가 지금 실상을 기록을 해주는 그런 글이 아닐까, 그런 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벌써부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고 예측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 보면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그림이,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내일 대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 새벽 5시, 4시 가장 추울 때지만 이 암흑기가 지나면 이렇게 태양은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희망의 태양. 좌절을 누르고 폭압을 누르고 폭정을 종식하고 태양은 떠오르고 자유 대한민국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